구독, 좋아요. 안녕하세요, 아라입니다. 오늘은 스피닝 영상도 찍을 거지만 우리 회원님들과 스피닝을 타시는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점이 이제 강사들은 어떻게 두 손을 놓고 아주 멋진 그런 안무를 소화해내는지 그거를 굉장히 궁금해하시고 의자에 앉아서 타는 게 아닌 서서 두 손을 다 놓고 그렇게 긴 안무를 하시는 줄 아시더라고요.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콩콩이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명 콩콩이라고 해요. 그래서 두 손 놓고 타는 방법 지금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고고고! 네, 제가 이번에 콩콩이를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저희가 처음에 항상 서서 타죠. 이렇게 서서 일어나서 타지만 콩콩이를 타는 방법은 저희가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진행을 합니다. 무릎이 이렇게 굽혀져 있는 상태에서 페달 한번 밀려주세요. 페달 한번 밀려주시고 이 상태에서 페달링을 이렇게 굴리면서 내리고 하는 상태에서 앞에를 잡고 한번 해볼게요. 하나 이렇게 엉덩이로 지금 저희가 닫고 있죠. 엉덩이가 둘 이런 식으로 타시다가 한손씩 놓아볼게요. 둘 자, 양손을 놓아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는 건데 항상 상체는 뒤로 가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 일반인들 제일 처음에 쉽게 타는 방법은 수건을 이용하세요. 수건은 여기 앞쪽 그립에 잡아주시고 이 상태에서 엉덩이 뜨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둘, 셋, 넷. 하시는 자, 이 배와 허벅지에 힘이 제일 많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콩콩이를 할 때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연습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한쪽만 탁보드 해보고 반대쪽만 탁보드 해보고 그러면서 그리고 양손이 나아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연습을 진행을 해보세요. 자, 콩콩이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방법, 네, 잘 익히셔서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정말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 저는 이거를 하기 위해서 하루에 한 1시간씩은 페달을 놓고 연습을